자, 이제 이런 고퀄리티의 영상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힙하우 에디메이커를 치고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 설치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영상 제작창이 뜨는데요. 구글의 최신 AI 생성 모델 비오3가 탑재돼서 초현실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힙하우 에디메이커 메인 창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작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AI 비디오, AI 특수효과를 누르면 여러분이 보셨을 만한 효과들이 많습니다. 옛 사진 움직이게 하기, 인어공주로 변신, 요리하는 고양이, 모두 이미지에 특수효과를 넣은 것들로 딱 1분이면 만들죠. 한번 피규어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효과에 만들기를 누르고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다음 비율을 확인하고 영상 길이와 해상도를 설정, 마지막으로 생성을 누르면 완성. 엄청 간단하죠? 다른 효과들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가장 쉬운 난이도입니다. 다음은 중간 난이도인데요. 이미지와 프롬프트, 즉 명령어로 만들 겁니다. 힙하우 에디메이커 프로젝트 창에서 AI 비디오 이미지 동영상을 누릅니다. 저는 로봇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로봇들이 춤추라고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완료됐는데요. 명령대로 로봇들이 춤추고 걷기도 하죠. 그런데 약간 밋밋합니다. 이럴 땐 명령어를 더 풍부하게 쓰면 좋은데요. 저는 이 흰색 배경 대신 우주로 하고 싶습니다. 지구가 보이는 달도 있으면 좋겠고요. 주위에 유성들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로봇이 폭발하면서 다른 로봇들이 날아가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키워드들을 챗GPT로 가져와서 프롬프트를 더 자세하게 써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이 풍부해지죠. 이 내용을 프롬프트 창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력해보면 영상이 훨씬 다채롭고 역동적이죠. 저처럼 키워드만 쓰고 프롬프트를 확장시켜서 작업을 수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걸 만들 건데요. 고난이도 작업인 만큼 퀄리티도 더 좋아집니다. 저는 하늘섬을 참고로 키워드를 써보겠습니다. 미니어처 스타일이면 좋겠고요. 투명 정육면체 큐브 디오라마 형태의 큐브는 하늘에 떠있는 상태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키워드를 구성했다면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보완해달라고 합니다. 완성된 내용을 힙하우 에디메이커로 가져와서 AI 이미지, 이미지 생성에 붙여넣습니다. 저는 총 4장의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이 중 마음에 드는 걸로 쓰겠습니다. 이게 좋겠네요. 선택한 이미지를 우클릭해서 이미지 동영상 변환을 실행합니다. 프롬프트 창에 내용을 다시 붙여넣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길이와 해상도를 설정하고 생성을 누르면 자,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제우스가 바위섬을 오르는 괴물들에게 번개를 내리치는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미니어처 느낌의 초현실적인 영상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키워드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쓰면 이렇게 AI 영상 제작에 훨씬 수월하죠. 힙하우 에디메이커에는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요. 만든 영상을 아래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서 불필요한 부분을 바로 잘라내거나 속도 조절 등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복사해서 에디메이커로 다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용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